갑자기 거기 앉았어. 현대 들어갈래? 여기 들어가 볼래? 들어가 봐. 봐 아늑하지. 아늑하지. 근데 나올 생각이 없슈? 여기 옆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왜 또 그걸 관심이 아니야, 갔어? 아니야 이거는 냄새 나는 냄새 나지? 냄새 나서 안 되는 거야. 포기하지 어? 못했어. 냄새가 좋아? 아닌 거 같아? 문 열어줘. 문 여기로 열었습니다. 더 편해? 야, 안 나간대. 얘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넓은데. 근데 막 쿠션 넣고 모래 넣고 이러면은 괜찮은가? 응. 양채 공학 쪽이지 좀 더가. 아련해.
알겠지만 귀여워. 명절 마지막 날 밥상 마지막까지 아주 호화롭게 먹고 갑니다. 들어갔어. 가자. 진짜 이게 진짜 지금 배가 고파서 배가 근데 배가 빵빵해. 배는 사자가 나요. 이때 이게 원래 정량이고 그래서 제가 요걸로 두 개를 먹었어요. 이게 늘 먹던 사이즈지. 그래. 얘가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빨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보시던 영상과 좀 다르지요? 네. 그리고 한 번에 이걸 다 이 30cc도 한 번에 다 못 먹어서 계속 만져주고 돌아다니다가 오고 돌아다니다가 오고 기분 좋을 때는 한 번에 쭉 먹어요. 약간 옆으로 정면 말고 여기로 약간 각도를 네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홍건이 뒤쪽으로. 오, 오 미안해. 그게 처음에 어려우세요. 이거 너무 조그매서 턱을 잡기가 너무 무서워요. 잡기가 좀 이제 아버님이 찍으시니까 사실은 집에서 영상 자꾸 보시고 네. 좀 애가 엄청 성격 급한데 그렇다고 막 쫙쫙 먹지도 않아. 그리고 자꾸 돌아다니고 싶은 거. 어떻게 못 돌아다니고? 일주일 정도면 제일 위험한 순간이 좀 지나는 거예요. 3주면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밤에도 지금 한 4시간 있다 배고프다고 하면 좀 피곤했을 때 해보세요. 네네. 처음에 한쪽 눈에서 이쪽 눈에서 고름이 쭉 나왔었어요. 첫날. 그래서 이거 넣고 지금 깨끗하잖아요. 네네. 근데 환절기니까 또 눈곱이 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뻗었어요. 아, 깎아서 먹어야겠다. 깎아서 먹어야겠어, 졸려도? 엄마 냄새 나지? 나와? 한번 확인해봐. 오오오. 그치, 턱 딱 잡고. 그렇지. 잘 먹어. 좀 편해 보인다. 편해 보인다. 다 먹었어? 돌아댕겨야겠어? 자. 쪽쪽되지? 바이바이. 까꿍. 조잉. 야, 여기 틈새로 얼굴을, 야! 애기가 너무 작아서 격리장 구멍이 큰 관계로 이렇게 담요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새벽 12시 밥을 먹이고 있고 우리 호떡씨가 잘 먹을 수 있을지. 애기가 힘이 너무 좋아요.
편해? 엄마 아빠가 초보라서 미안해. 내가 줘볼게. 네.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내려놔주세요. 야. 애기. 빵이 집에 가고 싶어? 쉬어야겠어? 뭐 쉬어야겠어. 아까 4cc에 지금 1 정도 다 먹었어. 너 좀 더 먹어야 된대. 한 번만 더 먹을까? 탄빵 씨. 탄빵. 탄빵아, 맘마 먹자. 탄빵아, 맘마 먹자요. 옳지? 아이, 잘 먹어. 목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턱을 잡고 있는 겁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서툴게 주는데 찰떡같이 받아 먹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물고 가자 원래. 아. 귀여워. 아, 지금 귀엽다. 이동하고 한 번만 더 먹고 가자. 쉬를 빼주고 먹을까? 응. 그 카메라에 갔어요. 그거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 안 깨물어져 커가지고. 타경이 꿈이야? 왜 발 왜? 왜 왜? 뭐 묻었어. 단빵아. 단빵아. 응? 어 단빵아 맘마 먹자 또. 잘 먹네. 좀 편해졌나 봐.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는데. 응. 다 먹었어. 다 먹으니까 힘 준다 발에. 그래. 뒤로 빼면서. 저희가 수유를 지금 11시 50분부터 시작했는데 12시 20분 돼서야 끝이 났어요. 30분 걸려. 아이고 배불러. 잘 자.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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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야지 이제. 이렇게 우는 거는 뭔가가 있는 건데. 아닌가? 아닌가? 가. 그렇지. 집을 찾는 거였나? 졸려 죽겠는데 엄마 왜 안 자가지? 엄마는 한 시간 있다가 애기 맘마 주러 가야 돼요. 전도이 먼저 자. 엄마랑 같이 잘 거예요. 애기 밥 먹이려고 중탕 중인데 촌덕이가 잠도 안 자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어구 졸려 우리 애기. 자야 되는데 엄마가 잠을 안 자, 그지? 촌덕아. 애기 금방 먹이고 올게. 알았지? 응?
단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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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4시에 안마를 주러 일어났습니다. 소리 나니까 울어. 이게 나를 깨물어요. 얘를 어쩌면 좋니? 올라가려고? 진짜 올라갔어 거기를? 큰일났네 큰일났어. 어떻게 내려오려고? 아이고. 아 정말. 괜찮아? 괜찮지? 응? 이걸 빼줘야겠다. 이놈 새끼. 현타가 누구야? 얘 하나 더 있어. 옆에. 자. 뭐하니? 노인? 아, 이거 맡아봐. 아직 아무 냄새도 안 나? 어때? 별 관심이 없다.
내려와. 이제 내려와. 빨리 내려와. 잡고 먹는 거 봐. 잡고 먹는 거 쫀떡이랑 똑같아. 쉬를 써놔가지고 급하게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쉬아가 묻은 휴지를 넣어놨고. 아이고 시끄러워.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 왜? 탐빵아. 오. 탐빵 이제 들어가서 자. 응? 아이고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어이 그랬어. 어,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졸리지.
우와, 한 번에 클리어. 이제 보자. 배가 좀 나왔는데 나는? 응? 배부르니까 기가 막히게 조용해졌어. 이뻐. 이따가 그 안에 누구 있어요? 이따가 애기랑 만나도 괜찮겠어? 어이구 이뻐. 궁금해. 가서 볼래? 응? 이거 애기 냄새 맡아봐. 어때? 괜찮아? 먹는 거 가능? 치는 맛이나? 빨리 줘. 아이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윤따가. 어, 거기 있었어. 애기 맘마 주고 또 놀아줄게. 애기 봤다 지금. 좋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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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딴 데로 가. 들어가. 다시 들어와. 거기 무서운 누나 있어. 안 되겠지? 거기 너무 무섭지? 들어가. 심장 엄청 빨리 뛴다.
너 나가면 너 나가면 꼼짝도 못할 거면서 다시 나가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 정리를 당했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니 여기에 붙일까? 여기. 좋아. 좋았어. 좀 더 냄새 맡아봐. 여기 어디예요? 오, 오 일어났어. 아니라고 까분다. 오. 슈퍼가 얘는 못 나와. 탐내는 거 아니야? 오. 애기 쫄아서 조용해졌어. 얘 걷는 속도봐 지금. 거의 응가 됐는데. 들어간다 들어간다. 무서워. 누나 무서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놓고 너 확실할 거지 또. 옳지, 옳지, 아이, 어이구 신났어, 옳지,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잘해, 와. 아이고 아이고 한번 닦아주자. 천천히 드세요. 이게 벌써 이만큼 묻었어? 현타가 애기 맘마 먹어. 현타가 굳이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안 먹어요? 식탐이 아주 쫀따기 누나랑 똑같네. 돌아다녀. 왜? 저 포즈는. 오 똑똑한데 이제 금방 안 받고 먹는데. 그러게. 아이고 아이고. 바이바이. 잠방아.
살인하러 치는 거. 그건 안 돼. 김두아가 너 그렇게 가까이 온다고? 얘는 분유 냄새 맡으러 온 건가? 김두아. 화학제약 검사 왜 와? 가. 괜찮다. 예. 김두아 깎아 먹고 싶어요? 오. 괜찮다.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 일도 없었다. 아이고, 발을 다 담갔어요. 어쩔 거야? 아이고. 감빵아, 감빵아, 응, 아이고 이뻐.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손떡이 왔어. 냄새 맡아?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괜찮아, 준다? 괜찮아. 아이고, 착해, 우리 애기. 바로 어떡하냐, 저거?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턱 치지. 할로.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씨 묻은 휴지를 여기 넣어줄 겁니다. 탐빵이가 여기서 씨를 쌀 수 있게. 그리고 탐빵이가 변비에 걸려가지고 장 마사지도 조금 해줄 거예요. 아이 배불러. 따뜻해. 쉬 냄새 나지, 애기? 덮어주는 거야. 거기서 뭐 안 보이지 않아? 냄새가 나? 혼자 그 위로 가야 보일걸, 애기가? 진짜 여기. 니가 올라와 놓고 왜 니가 하악해. 그건 애기씨야, 애기씨. 엄마 치울게. 안에 넣어줄게. 아이고 신경 쓰여. 옳지. 네, 아이고 나. 옳지. 화장실 안 했어요 우리. 잘했어 진짜. 잘했어 화장실 안 했지. 아이고 착해 우리 애기. 맞아줬어. 맞아줬어요. 아이고 착해. 놀랐어. 들어가. 완전 우리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 않아? 옳지?
바이바이. 쫀떡이랑 1인이다. 우리 쫀떡이 티셔츠를 입고. 이야, 귀여워.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간다. 쫀떡이 갑니다. 예쁘게 그려드립니다. 사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쫀떡아, 엄마 잠 좀 자면 안 돼? 응? 아, 그 자리? 쫀떡이, 아, 그 자리? 일로와, 잘했어. 엄마, 코 뽀뽀. 어이구, 잘했어. 아이뻐. 단빵아. 엥? 귀가 시험 나왔네? 단빵아. 단빵아, 아빠 일 못한다. 쫀떡이나 엄마가 안아줄게요. 응? 응? 쟤 보지 말고 엄마가 있어. 아니야, 괜찮아. 도와줘?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또 뛰지 마셔. 다시. 일어나. 그렇지.
떠올랐네. 무슨 냄새 맡았어? 구름이 간다. 오, 이제 구름인 거예? 오, 잘하는데. 누나 보고 배웠나? 그러게. 해주진 않았지만 보고 배웠다. 오. 오, 뒷발도 해. 오, 턱도 긁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헬로. 냄새 맡아. 그치. 어, 저는 정말 만족해요. 아빠한테도 어제도 이번에 되게 많이 왔는데 눈도 진짜 하나도 안 새고 고맙다고. 내가 못 걸어. 진짜 애기 구경해요? 애기 보고 있었어? 아이고 예뻐.
어? 쫀딱이 왔어? 옳지. 헬로. 여러분 드디어 달력이 나왔습니다. 짠. 일정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사진전을 끝내고 이제야 받게 되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짠. 이 사진은 제가 올해 찍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년 달력 1월에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2월 이번에 아주 반응이 좋았던 한복과 기지개 뺐어요. 이번 사진전에서 되게 컨셉 사진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2024년 달력에는 컨셉 사진보다는 일상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제가 평소에 엄청 좋아했던 사진들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24년 달력은 조금 깔쌈하게 만들어봤고요. 지금 이렇게 탐빵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스포긴 한데 지금 탐빵이는 11월 현재 이만큼 컸고요. 아직 이렇게 클 때까지 영상들이 조금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탐빵 빠르게 과거 영상 보러 가시죠. 뿅! 뿅! 헬로! 탐빵! 아이고 신나. 그렇게 어디가 신나게. 귀여워. 지퉁지퉁. 거기 들어가 보게. 쫀딱이 누나 이동장이야. 옳지. 아이고 잘해. 어? 쫀딱이 왔어? 어이구 착해 우리 쫀딱이. 하악질 안 했어. 가자, 깎아 먹으러 가자. 혼자 잘 먹네. 쫀딱이도 잘 먹네. 아, 이뻐.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애들. 아이고, 발 담갔어요. 아이 잘했어 준다. 아이 잘했어요. 저 뒷발이 너무 귀여워 들어갈 때. 쏙. 엄마랑 더 놀까? 어디 봐봐, 못 샀는데. 안 보이는구만. 캐티를 돌려, 그렇지. 옳지.
빵 일라. 그렇지, 올라. 옳지. 그렇지. 호떡이가 만든 스크래치. 야. 발톱으로 그렇지. 그렇지. 너무 적극적이야. 이제 허벅지는 안 한다. 응. 은덕이 아이 잘했어요? 네, 잘했어. 냄새 맡아봐, 준다. 맡아봐. 얘는 뭐야? 스크래칭을 이렇게 잘해? 내 발로 내 발로 스크래칭. 웃기는 애야. 어, 때렸어. 야, 꼬리 건들지 말래. 아이고, 착해, 우리 애기. 그랬쇼. 착해, 착해, 착해.
윤따가 뭐 어떻게 들어갔어? 어떻게 나올 건데 거기? 얼씨구? 재밌었어? 너무 적극적이래. 누나도 냄새 맡을 시간을 줘야지, 애기야. 이제 하악질 안 하니까 계속 까부네. 그래. 야, 저 쫀돌이 안 때리는 거 봐. 착해가지고. 아, 귀여워. 조금 돌리는데? 오! 오, 잘하는데? 오! 오, 한다, 한다, 한다. 잘하는구만.
바나나 등반. 올라오겠는데? 문도 위로 바꿨습니다. 몇 시간 걸리셨죠? 3시간 걸린 것 같은데. 쫀득이 손도 안 들어가. 손을 못 놔. 괜히 한번 넣어보는 거야? 갑자기 용감해졌는데 쫀득이? 만들고 있습니다. 빠이가 아주 울고 불고 난리네요.
궁금해준다. 애기 배고프. 애기 배고프대. 알았어 알았어. 여기 여기.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드세요. 이따가 애기 맘마. 천천히 먹어요. 어우 입 봐봐라. 아유 잘 먹어. 먹을 거야. 설거지까지 할 거예요. 또 발부터 해봐. 자. 아, 이딴데. 트램.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응? 다 컸어? 한방이 입 한 번만 더 닦아. 아 이뻐. 배 좀 보세요. 짠. 배불러서 느려진 발걸음. 올라오는 거 너무 귀여워. 이게 무슨 일이야? 준턱이가 가만히 있어요.
귀여워. 아이고. 너무 착해, 쫀쩍이. 옳지. 왜 내 발바닥을 핥는 거야? 짭조름. 물을 좀 줄까? 물도 잘 먹어. 자리 잡았네. 물 마실 거야? 장족의 발전이다, 이 정도면. 잘했어, 우리 애기. 바이바이. 어이구, 이. 김쩐다.
견뎌가. 뭐 봐? 눈 촉촉한 거 봐. 276? 포켓 고양. 아. 와. 다 났지. 와. 안에까지. 별 관심이 없어요. 한빵아 뭐해? 새로운 집이야? 응?
응가 가마리 없나 본데? 어이구 응가 나온다. 응가해? 어. 저번에 리셋팅 하는. 어이구 잘한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아이고! 발로 밟았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했어. 발 좀 닦자. 꼬리 왜 그래? 쫀따가 뭐해? 뭐야? 그 화장실 갈 거야. 거기 올라가려고. 물 터지는 거 처음 봐. 응. 어? 헬로. 모래 덮고 나와야지. 탐방아. 애기 문 열어줘?
엄청 빨라. Hello. 준탁이 뭐해? 뭐해? 뭐하세요? 준타가 뭐해? 준타가 나와. 애매야. 옳지. 헬로. 아. 옳지. 진짜 잘 깨달았다. 단빵 나 골이 더 커졌어. 지금 흥분해서 그런가? 응. 나 옳지. 오. 거기 갔고요. 그 화장. 화장실 갈 거야. 아, 미친다 진짜. 웃기는 애야. 응? 뭐해? 촉감놀이. 엄마 저 털신 거 봐. 탐탐이 거기 올라가려고. 올라왔어. 핥아줘. 엄마 핥아주는 거 처음 봐. 응. 어머 어머 진짜 핥아주는데? 응. 똥꼬 핥아주는데? 아, 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런 거 보다. 헐. 근데 너무 적극적이어서 싫어해. 어, 키트를 좀 잡아줘요. 뚱뚱이 아이 잘했어. 아니야?
어머. 쫄았어. 개 쫄았어 진짜. 헬로. 엄마 핥아주는 거 처음 봐. 응. 어머 어머 진짜 핥아주는데? 응. 이따가 깎아 먹자. 자. 어머 얘 봐라. 얘 봐라. 너 밥 먹고 탄 거. 너 뭐 하니? 당황했어.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단빵.
어머. 이제 진짜 귀찮네. 쫄았어. 개 쫄았어 진짜. 제 끝에 걸친 거 봐. 꼬리 잡았어. 또 핥아주네. 내가 핥아주면 가만히 안 있다. 그니까 낯선가 봐. 아이고 핑크대. 올라와 놓고자. 와우.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아이고 똑똑해. 여기 어디지? 왜? 몰래 본 거 들켜 써준다? 착해라. 던져줄게. 간다. 탐빵 어르시구나. 나오고 싶어요. 타지 못할 거? 궁합으로만 봐드릴게요. 까불지 말래. 어이구. 헬로. 귀여워.
틴터가 왜 그렇게 핥아줘? 진짜가 근데 이거 뭐지? 쉬었나 본데? 한방이 쉬었어? 궁합으로만 봐드릴게요. 쫀떡이가 지금 탐방이한테 보이는 거는 모성애. 네. 수컷냥이의 에너지 엄청 넘치는 친구잖아요. 쫀떡이 같은 경우에는 암컷냥인데 제가 오늘 와서 느끼는 거는 되게 조용한?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제가 엄청 막 외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내향적이고 네. 조용히 거리 유지하고 네. 이런 거를 더 즐기는 성향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쫀떡이는 이 둘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묘가 되면 될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많아요. 이 친구는 임보를 하고 좋은 집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쫀떡이의 어떤 둘째를 나중에 찾으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약간 성향이 비슷한 암컷 새끼냐 이면 에너지 레벨이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확신이 든 게 있어요. 어떤 거지? 쫀떡이는 새끼냥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맞아, 그런 것 같아. 수컷냥이들이 선을 잘 보지. 와, 이런 성향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피할 때도 있지만, 쫀떡이가 먼저 그루밍을 해줄 때도 있으니까. 쫀떡이가 만약에 탐방이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이 15%.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봤어요. 탐방이가 쫀떡이로 돌진하는 그 순간에 슬 자리를 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3일 뒤부터는 되게 느긋해질 것이다. 라는 거에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벌어져서 껴도 이렇게 하면 잠깐 이게 바로 분단의 슬픔이야. 귀여워. 엄마, 아직 타지 못했고. 프리젠 브레이크. 야, 진짜. 너무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가는데? 너는 근데 그러면은 단빵아 오른쪽 했어야지. 그래 못 넘는 쪽 했어야지. 해맑. 이게 뭐야? 잠깐만 깎아.
먹고 놀지. 좀더 깔까? 까불지 말래. 어이구. 헤이 또 총. 심호로. 내가 자꾸 직진을 해. 가만히 있지. 어, 이제 해주면 나의 자꾸 해줘. 응응. 얘 똥꼬 그루밍 해준 거잖아. 한빵아. 아, 레전드다. 어! 뭐야, 세게 때렸어? 훈도가 아까 너무 세게 때리는데? 그래. 너무 꼬질꼬질하니까 정리해주고 싶은데. 그니까. 얘가 가만히 안 있어. 어머. 근데 나 싸우니? 놀란 아빠. 설거지하다 말고 달려온다. 제가 지금 약간 서열 정리를 하는 것 같아. 예쁘다. 멋있다. 너무 까부니까 서열 정리를 한다. 헬로! 윤토가 울타리 못 넘어오겠어? 애기도 넘어왔는데? 얘가 놀려고 하는 거. 엄마 안아줘야겠어? 바바이. 옳지. 아이고 대기야. 갑자기 몸이 무거워졌나? 못 올라오네? 어제는 잘만 올라오더니 힘이 안 나. 배고파서? 너 언제 넘어왔어? 한빵아! 으쨔. 아 정말 단빵아. 아이고 얼씨구. 응?
누나한테 갔어. 까까. 아이 맛있어. 탄빵아 기다려. 애기 밥 먹는 거 구경이에요. 탄빵 다 먹었어? 어머, 지금 똥 싼 건가? 똥을 쌌네, 응가를. 여기다. 누나한테 가서 그루밍 해달라 그래. 뜬따가 그루밍 좀 해줘봐. 너무 이거 이러면서. 이따가 치워줄게. 누나만 아주 졸졸졸졸졸. 오 뭐야 뜬다이 겁나 잘 뛰어. 탐방아 안돼. 야 그렇지. 탐방 엄마가 들어올게. 일로 응? 뜬다가 넘어와야지. 넘어. 옳지, 아이고. 근데 몸이 무거워서 못 넘어와? 갑자기 애기 구경해?
무슨 소리야? 점프해야지 쫀또가. 옳지. 아이고 잘했어요. 왜? 누나가 그루밍 해준대잖아. 대기야. 됐다! 엄마 던져줄게. 애기 거야. 헬로. 어이구. 엄마 이거 먹는 건데? 그래. 응. 진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아빠 출근하니까 둘 다 난리 났다. 군대에 질색거리는 거 봐. 어, 신났어. 너는 깎아도 못 먹으면서 이렇게 신났어. 바닥이 양판이구만. 아빠 갔다 올게. 같이 가? 응? 같이 가? 갔다 올게. 잘 갔다 오시오. 안녕. 안녕. 탐방아. 아빠 어디 가? 탐방아, 아빠 어디 갔어? 응?
잊어버렸네. 너도 그거 하려고? 탄빵 들어가는데 너 털 묻히면 안 돼. 비싼 거야. 갈 거야? 빨리 가. 안 갈 거야? 한빵아, 그 집 갈래? 응? 강아지 몇 살이죠? 지금 6살. 나쁘지 않네. 종은요? 덥지 마. 애기 거, 애기 거. 이게 처음이에요. 고양이가 저한테 온 거는. 고부에 몇 년 하셨죠? 한 2년 하셨죠? 그쵸? 데려가셔야겠네. 귀한 홍보를 여기서. 그러니까. 간택 받으셨는 게. 그러니까요.
아, 나 좀. 짠짠. 짠짜기 나 짠짜질게. 아, 됐나? 아니야? 무지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쫀쩌가. 야, 실물이 더 귀여워. 니 내보다 졸글도 관심 많네, 이 자식아. 언니도 이렇게 비빌 줄 알아? 어떡해. 쫀다. 어. 아니 진짜 꽃말이야 진짜로. 아빠가 너도 할게? 오, 이거 누나 따라해. 닭 안심살을 사서 뚱떡이 거랑 탄빵이 거 삶아줬습니다. 야, 탄빵아! 탄빵이 기다려. 탄빵이 안 돼. 파우더. 아니야. 아니야. 누나 거, 이거 누나 거. 탄빵이 따로 줄게. 네, 먹어봐. 어때? 괜찮아? 옳지. 탐방. 탐방아, 탐방에서 줄게. 탐방이 거 줄게. 기다려. 일로와. 아니야, 탐방이 거. 탐방아, 탐방이 거 여기. 탐방이 여기. 아이고, 잘 먹어. 잘 먹네. 아이고, 탄빵이 잘 먹네. 쫀떡이도 닭고기 잘 먹네.
야, 탄빵이 거의 다 먹었다. 쫀득이 왜? 야, 쫀득아, 쫀득이는 쫀득이 거 먹어야지. 그렇지. 건사류 바로. 건사류 뭔데? 이미 다 컸다. 이제 그 찹찹 소리 못 듣겠네. 그 이유식 먹을 때 들었던. 그러니까. 와, 진짜 잘 먹는다. 그러니까. 와, 오, 소리 봐. 오도독 오도독. 이가 다 났어. 아이고, 잘 먹네. 애기 때 먹던 그릇인데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단빵. 큰 거 보세요, 단빵. 손바닥보다 작았는데. 어, 진짜 많이 컸다. 그러니까. 귀여워. 아이고, 맛있어. 숨도 안 쉬고 먹네. 그러니까.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근데 왜 먹다 뱉어요? 쫀득이 쫀득이야? 쫀득이한테 배웠어요? 뒤에서 보고 있어. 누가 내 얘기하냐. 쫀득이? 아이고, 어디 가세요? 가까이서 보게.
탄빵아 너 뭐하니? 쭌따가 애기 뭐해? 쭌따가 애기 뭐해? 어이구 잘해. 쭌따가 탄빵이 봐봐. 우와 대단해. 어이구 잘해. 쫀떡이 누나 유튜브 좀 봤나봐? 응? 와. 근데 쫀떡이도 내가 좀 일찍 캣틸 해줬으면 이렇게 잘 탔을 것 같아. 원래 잘 탔잖아. 더 미친 듯이. 그래도 행복하지? 쫀떡? 아이뽀. 왜 물에 젖었냐 여기? 탄빵아 너 오늘 마지막 날이야 우리 집에서. 응? 가서 잘 지낼 수 있겠어? 응?
어이시고 너 애기 어디 있어?
힘든가 봐. 탐방이도 움직여. 라고 하자마자 바로. 따뜻해. 에이그 좋아. 가서 쉬어. 나가자. 탐아 나가자. 아빠 거기 있을 거야? 오메. 뭐였지? 아이고 잘한다. 진짜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 탐방이 알아? 가는 거 알아? 응. 탐방이 들어와 볼래? 어머, 들어간다. 어머, 탐방이 갈 거야. 그랬쇼. 사료 사놨던 거랑 먹이던 거? 먹이던 거 하나랑 우리 바나나 바나나. 챙길 거고요. 장난감도 새 거 하나 챙길 거고. 뭐래? 저기가 잘 보이네. 아닌가? 잘 보이네. 애기 간대. 궁금. 쫓아서 갈 거야? 이제 같이 갈 거야? 나왔네. 결국 나왔네. 왜 너네 난리 났어? 탐방이 누구랑 싸우는 거야? 끝까지 똥꼬 냄새 맡는 쫀득이.
거기로 팔이 나오는구나. 탐방 갈 거야? 아이야. 빨리 들어가. 옳지. 깎아 먹자. 이따 애기 간대. 그 구멍 사이에서도 장난치겠다고 지금. 뚠떡이는 간식 관심, 간식에만 관심. 뚠떡아, 한방이 잘 데려다 주고 올게. 관심 없어요. 한빵아, 신기해. 한빵이 밖에서 보니까 더 이쁘네. 얘 포즈 너무 웃겨. 팔 이거 뭐야? 나도 쫀뚜기랑 똑같이 행동하니 키워주고 있어. 때리지 않아. 탑방아 10분 남았대. 떨리니? 탑방아 다 왔어. 아, 여기 어디야? 어디야? 탐방아. 어. 탐방 다 왔어. 탐방아. 오. 잘 잤어? 어디가 애기로 지금 될까요? 여기요. 아, 네. 아니 문을 설치하셨구나. 네. 첫째도 한 이 정도 됐을 때 듣고 네. 왔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걔는 처음에 왔을 때 엄청 아팠거든요. 아, 아팠어요? 네. 아. 열어도 되나요? 네. 네네. 목조금. 한번 나와볼래? 진짜 두고 애기 뜨기.
냄새 맡는다. 오, 고기 갈고요? 오, 만드는 오. 오, 집 너무 좋은데. 바닥 뜯어. 뜯어. 그렇지. 다 뜯어도 거기도 가볼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야지. 의자 카펫 형식 된 거 다 보려고. 아, 진짜요? 왜 뭔 줄 알아? 맞아, 이게. 간다, 간다, 간다. 냄새 맡는다, 이제. 잘 잡. 머리가 이제 커서 안 돼. 다행이다. 진짜 동구 같이 생겼다 너. 동구야. 어렸을 때는 더 동구라고 했는데. 아이고 순애라. 아이고 순애. 아이고 순애. 그래서 간식도 여러 가지 먹였는데 그래도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래요. 아이 어떡하냐. 다행이다 그래도 잘. 저희 첫째 들어올 때보다 상태가 좋아서. 진짜 최고야. 얘 그냥 오뎅 꼬치 가지고 놀아주면 한 시간 돼요. 재밌어? 그 뜯을 맛이 좀 나지? 우리 동구도 좋아해. 이거 작년에 사셨던 거예요? 처음에 오픈했어요. 줄 계속 사요. 아, 아, 컵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그냥 물컵 있잖아요. 네. 그걸 언제 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걸 사온 거예요. 어떡해. 그 다음에 이걸 사오고 이거 다 남편이 사온 거예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해요. 애독자예요. 옛날 핸드폰으로 유튜브 진짜 많이 보다가 TV로 틀어줘요. 이 아 진짜요? 강제 참여. 강제 시청. 약간 지금 심취한 것 같으니까. 새로운 장난감을. 신났어. 진짜 심지어 너무 캣닙이라도 묻어있나? 캣닙 슬리퍼인가? 근데 이거 되게 안 찢어지고 괜찮네 이거. 아 귀여워 어떻게. 귀여워. 어떡해. 머리 저렇게 귀여워. 삼각김밥. 그러니까. 사람 MBTI로 하면 네. 약간 I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막 활동적이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점프로 하는 놀이를 잘 안 하고 아, 뛰는 건 뛰는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그래. 손 뭐야 이거? 루루 같아 루루. 혹시 이름은 정하셨나요?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하임으로 할까요? 초코하임? 아 하임. 네. 하임. 귀엽다. 귀엽다. 초코가 있었는데 네. 첫째가 동구라서요. 네. 아. 건강에 잘하고 동석이로 지을 귀여운데요? 동석이도? 발음이 편해가지고 일단 동구야 기다리고 있어. 아 혼자 놀고 있어봐. 파우치도 있어. 그렇네. 가가지고 계시네. 보고 있어. 멀리서. 진짜. 그럴 거면 이리 와. 그럴 거면 와봐. 아, 탐방이 진짜 해맑아서 다행이다. 예뻐. 얼굴이. 얼굴이 못 나가. 커서 못 나와. 안 돼 안 돼. 얘 혼자로 얼굴을. 야! 얘가 막 이렇게 사람 밖에 있으면 또 이러거든. 그래서? 그래서 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소용 없으면 네. 또 자고 해서 그래서 동구도 좋아요. 너무 작으니까 걱정돼도
동구한테 진짜 완벽했다. 그죠? 네. 동구보다 훨씬 클 것 같아. 야, 너 뭐해? 미끄러울 걸? 먹는 잘 먹는 거. 궁금하다. 여러 개를 갈아치웠는데 안 먹길래 그냥 그릇에만 주고 있어. 안녕. 한빵 우리 간다. 안녕. 응. 간다. 잘 살아. 눈 인사해준다. 진짜 보냈네. 그래. 근데 또 가서 막상 보니까 응. 너무 환경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동구도 처음 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가지고 원래 무반응이 제일 좋은 거라 했거든.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 고생했다. 좋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보내는 날에도 눈물이 나지 않을까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입양 보내러 간 집에서 우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치. 물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는 건 아니지만 다시 결혼할 때 오는 거 맞아 거지.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첫 방에 벌써 장가 가는 느낌. 그치 그치 그치. 엄마 아빠가 초보라서 미안해. 이제 탐방이가 아닌 하이미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건강하게 맑게 자신있게 잘 살아. 안녕. 이거 진짜 그 결혼식 날 그 영상 편지 보내는 거 같잖아.
잘 먹는데. 근데 뭘 그렇게 다 먹지 못해. 한번 닦아줘. 아이고 잘 먹어. 했어. 아이 시원해. 다 하니까 개빨라. 아이 시원해. 헬로. 애들 하나 갖다 놔야겠다. 또 선물로 받은 거야. 오이치? 오이치? 마지막 한 입.
절반은 그냥 싸구려. 뭐 입었어? 고장났어. 제 꼬리 봐. 추울까봐. 호떡 씨, 네? 솜씨가 좋은데요? 이 꼬리 봐. 꼬리 이게 둥그런 게 너무 귀여워. 어색해요 옷이. 이거 어떻게 벗겨? 그냥. 탐방 옷을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 여기가 꼬리가 계속 닿아서 불편한가 봐.
쫀쩌가 애기 옷 입었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만 탐빵아 벗겨 줄게. 너 추울까봐 그런거지. 너한테 맞는 옷이 없잖아. 입 벌리고 있는거 봐.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응? 탐빵아 알았어 알았어. 뒷공무에도 잘라줘야겠다. 너 발톱 걸렸다.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빼는 거지? 그냥 쑥 빼면 돼. 됐다. 옳지. 아유 탈피했어. 아 귀여워. 잘 잘랐네. 올라. 그렇지. 아이고 잘해. 잡아줘. 그렇지. 누나 누나가 좋아요. 적극적인 구애. 아유 혼났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 셀프 입성? 탐빵 집에 들어갈래? 아 진짜 들어가나? 집에 들어가. 탐빵 집에 들어가. 문 닫아? 문 닫아 그냥. 헬로! 와 누나 보고 배웠나봐 얘. 힘들어서 안 타는데. 아이고 신나. 오 잘하는데? 오이고 와 오 방향도 맞고 뭐하세요? 이제 좀 힘들어? 잘했어.
이리 와 이리 와. 하임 앉아. 손 아이 손 아이 손. 앉아. 앉아. 옳지. 헬로 단빵. 쫀득이 왔어요. 애기 돌봐주고 있었죠.